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뭐 뉴욕 시장은 네. 뭐 상승 하락 뭐 좀 엇갈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좀 이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자, 경제 지표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어제 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어제 중국의 GDP가 4%대로 내려왔고 그렇죠. 또 오늘 미국의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됐는데 네. 산업 생산도 감소로 전환이 됐어요. 뭐 산업 생산이야 뭐 이 소위 말하는 공급망 네, 이 붕괴로 차지. 인해서 지금 뭐 어저께 중국 것도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국도 지금 8개월째 네. 뭐 하락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뭐 1.3% 지금 줄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급망 붕괴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뭐 오롯이 나왔고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인데 네. 야, 이리 야, 이게 진짜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네.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올해 이제 3분기에 4.9% 했는데 4.9%하고 동일한 거를 보시면 작년도 3분기가 4.9%였어요. 네. 코로나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 시점에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네.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은요, 잠재 성장률이 5.5%입니다.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지금 못한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이 구조적인 것인가.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력난이라든가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지금 나오는 것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4.9%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굿뉴스일까요? 배드뉴스일까요? 뭐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배드뉴스 같습니다. 저는 굿뉴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4.9%. 자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중국 이제 지도부가 처해 있는 것들은 상황이 2월 달에 이제 북경 올림픽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도 가을에 최고 지도부 교체가 있어요. 그렇다면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이 정도 성적 나오면 경기 부양책 이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것은 진짜로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지금 호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경기 부양책 거면 뭐 100%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이렇게 4.9% 나온 배경을 보면 이제 코로나 기저효과 다 갔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헝다라든가 전력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생산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산업 생산이 지금 8개월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8개월 전에는 얼마까지 갔냐면요. 35%까지 갔던 게 지금은 3.1%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나마 받쳐주고 있는 게 소매입니다. 소매는 그나마 지금 4.4%로 가서 전월이 2.5%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고, 뭐 의외로 수출이 좋아요. 수출이 지금 뭐 시장 전망치 21% 증가했는데 28%까지 지금 올리는 걸 봐서 네. 중국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배를 구해 갖고 이렇게 잘 수출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PMI가 또 49.6으로 내려와서 이 뭐 숫자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네. 50 미만으로 내려가면 경기가 하락한다는 뜻이고 50이 넘어가야 경기가 확장된다는 뜻인데 그것이 49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 그러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중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리커창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올해 경제는 아직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주요 거시 경제 지표도 합리적 구간에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은 어떤 그 뭐 모양으로 다시 재탄생될 것인가를 뭐 생각해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경기 부양책 네. 플러스 중국의 강한 통제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완전히 정부 주도로 체를 잡고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올 거고요. 지금 이제 전력난은 지금 한파까지 겹쳤어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홍수가 나서 지금 석탄 광산이 60개가 지금 뭐 폐쇄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전체적으로 12% 정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100% 지금 공장을 가동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광동성에서 만 예를 들면 15만 개 기업이 전력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 광동성이나 중국이 네. 이런 거 이 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 애플의 뭐 아이폰부터 다 말지만 사실 우유 팩까지도 만드는 데요. 그러니까 우유 팩이 없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부진, 중국의 경제 부진은 글로벌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뭐 현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잘 보고 있는데 일단 지도부에서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4분기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향세가 계속될 것인가. 따라서 거기에 연 성장률을 얼마만큼 조정을 할 것인가. 요것이 이제 두 가지 관전 포인트로 지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뉴욕 시장에서 중국의 이 경제 성장률, GDP 발표치가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4분기에는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중국 쪽에서. 그리고 실제로 경기 부양책을 이제 내년 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이벤트들이 있는데 경기 부양책을 실제로 중국이 내놓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짚어주셨습니다.